안녕하십니까. 환경 이색안품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중생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보살은 참 중생들의 온갖 선하지 못한 일, 또 착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일, 뭐,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여긴 대비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대자보다도 오히려 대비를, 더 크게 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심, 자비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대비와 대자는 또 이제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비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슬픔을 일으킨다. 불자여 보살 마사리 열 가지 중생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키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의지할 때 없고 믿을 때 없음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키며 그렇습니다. 중생들이 의지할 때가 없고 믿을 때도 없습니다. 참 누구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게 달라져 가고 바뀌어 가고 하는데 사람인들 믿으며 법인들 믿으며 또 어떤 상황, 환경 그 무엇도 사실은 크게 의지할 것이 못 되고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중생들이 그러한데 살면서 늘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보살들은 잘 관찰하고서 큰 슬픔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중생의 성품이 고르고 순하지 못함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조순이라고 했는데 아주 부드럽고 조화롭고 순하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생들에게는 그러한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있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아, 참 중생들이 너무 완강하고 고집불통이고 또 어리석기 그지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고는 슬픔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죠. 보살은 늘 이제 중생들의 그러한 상황을 알고 슬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가난하여 선근이 없음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선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날 코로나로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노려서 또 머리를 굴려가면서 자기 이익을 편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평소에야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뭐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폭리를 누리고 부정과 부패로서 그렇게 하니까 보살이 그러한 사실을 보고 얼마나 불쌍히 생각하겠습니까? 중생이 가난한 것도 모두가 그런 일 때문입니다. 중생이 가난하여 선근이 없음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여긴다. 그래. 세세생생 착하게만 살아왔다면은 그리고 정직하게만 살아왔다면은 왜 가난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난할 까닭이 없습니다. 선근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보살은 잘 알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또 중생이 긴긴 밤에 잠들어 있음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키며 그랬습니다. 중생이 긴긴 밤에 잠들어 있다 이거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정말 캄캄한 그런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해서 허저 앞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 긴긴 밤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그 잠을 자야만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슬픔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또 중생이 착하지 못한 법을 행함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하고 유사한데요. 착하지 못한 법을 행함을, 착하지 못한 법, 그저 자기 눈앞에 이익만 보면은 어떤 나쁜 일도 막그 자행합니다. 그참그 근래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근래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삶이 늘 뉴스에 보도되고 신문에 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어찌하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은지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진정한 보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참 슬픈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슬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생이 욕심의 얽매임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중생들이 너무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그 욕심만을 그저 만족시키려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정말 혀를 차면서 참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크게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욕심이 없어야 만족함을 알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살들은 큰 슬픔을 일으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생이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음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음을 관찰하고 어떻습니까? 그저 살려고 아등바등 또 단순하게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욕심 부리는 것이 업이 돼가지고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헤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보살들이 큰 슬픔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병고의 길이 얽혀 있음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병고에 얽혀 있음을 보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들은 얼마나 병고에 얽혀 있습니까? 병고에 허덕입니까? 이런저런 불의의 사고도 있고 또 타고난 병도 있고 또 이제 과거생에 이런저런 어리석어서 지은 일들 때문에 금생에 그 과보로 또 병고를 겪게 되고요. 그러한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병고는 참 힘들고 눈물겨운 일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억만분의 일도 그것을 나눠 가지지 못합니다. 또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설명한들 그게 무슨 그게 나눠지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보살은 훤히 꿰뚫어 보고 슬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착한 법에 욕망이 없음을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참, 중생들은 선한 법에 욕망을 일으켜야 되는데, 선한 법에 욕심이 많아야 됩니다. 착한 일 하는데 욕심이 많아야 되고, 정직한 일을 하는데 욕심이 많아야 되고, 남 돕고자 하는데 욕심이 많아야 되고, 봉사하고, 보살행 하는데 욕심이 많아야 되는데, 정작, 그런 데는 욕심이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그저 많으니 보살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잘 살피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잃어버림을 관찰하고 슬픔을 일으키나니 이것이 열인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 법 하면은 일단은 그 정직한 것, 그리고 착한 것, 그리고 인과의 법, 연기의 이치, 예.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한 마음의 이치, 예. 마음 한 생각 잘 쓰고 잘 돌이키면은 현재 이 사바세계도 그대로 극락세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치도 또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러한 중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고는 얼마나 보살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겠습니까? 보살이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중생을 관찰하느니라. 보살은 이러한 그 중생들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속속들이 잘 관찰하고 큰 슬픔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러한 것은 화엄경의 어떤 그 단계라든지 52위 점차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요. 이러한 것을 한 단락 한 단락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참 우리 삶의 큰 그 교훈이 되고 마음에 새겨서 내 인생을 보다 더 그 바르게 그리고 순조롭게 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간 품을 또 이제 52위에 52위 지위 점차에다가 맞춰서 뭐 배대를 해서 설명한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뭐 칼로 두루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크게 매이지 않고 그대로 한 단락 한 단락 한 구절 한 구절 부처님 마음이 스며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감동하고 감동하다 보면 내가 또 조금씩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